네, 오늘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웅 KTB 투자증권 과장은 고려아연과 제이시스 메디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SIC 김홍현 수석팀장은 하나투어,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LG이노텍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피닉스 소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김홍현 팀장,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성웅 과장님,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어제와 엊그제의 주가에 대한 상승은 좀 반발 매수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제의 상승과, 그 수요일에 어떤 상승이 좀 약간 결이 다르죠. 이 어제의 상승세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중국 전력난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중국 정부와 또 이제 미국 백악관의 액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반발 같은 어떤 저가 반발 매수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수요일보다도 어제 좀 더 나오지 않았나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뭐 인플레 여러 가지 면 인플레나 어떤 금리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약간의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좀 갈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적에 대한 발표를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글로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실적 장세로 바뀌는 과정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나 이 뭐 LG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이 수출 기업들의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민감 업종들 실적 괜찮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이 낙폭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전략으로 봤을 때도 이런 좋은 분위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꾸준히 유지를 하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로 구분하는 것보다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적 시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현재 뭐 금융이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뭐 변동성이 좀 최근에 큰 종목들이죠. 이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식료품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난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현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까지 가야 될까요?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올해 2, 3분기 실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점과 더불어 공급망 영복 현상의 대응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공급망 방어 현상 장기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시장 또한 동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연준은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전망으로 보여지는 것 또한 우리 전일 시장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홍남기 부총리의 구두 계획성 발언에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에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였지만 기간이 크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종목들로 또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우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크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디램 가격 하락세에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최근 경계심을 보이던 투자자들이 여러 긍정적인 발표로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일수록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의 좋은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고려아연과 제이시스 메디칼 관심주 꼽으셨나요? 네, 우선 고려아연은 어떤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랠리를 보여줬을 때 매수하지 않는 관점이고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최근에 과대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매수하자는 관점입니다. 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 아연 쪽에서는 생산 1위 재련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연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최고치를 쓰면서 이 본업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고려아연이 이제 뭐 아연 문, 근, 은, 뭐 이런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 이제 고려아연이 2차전지 동막 쪽에서의 진출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고려아연은 이 매출 전체 생산 구조에서 2차전지 쪽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아연 가격이나 어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민감하게 더 반응하지 않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연에 대한 전 세계 어떤 생산량에 대한 감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상승세가 계속 하반기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연 가격 상승에 의한 고려아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 아시다시피 이제 미용 의료기기죠. 올해 상반기로 지도했었던 이 제이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루트로닉 같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는 이 연말까지 갈수록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선제적인 시장 경쟁 구조를 안 하고 해외 쪽에서 매출을 우존한다는 이런 플로우로 봤을 때는 국내 어떤 그 경쟁 리스크는 좀 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230억 이상은 지금 추세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 올해 8월 초부터 주가 30% 낙폭 후에 어제 좀 강한 반등을 주었는데 저가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좋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연 가격 상승과 신규 사업 기대감에 따른 고려 아연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으로 인한 제이시스 메디칼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현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여행 관련 테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가 있는데요. 자, 이번 조정안을 시점으로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는 어제 기준 접종률이 1차가 78%, 완전 접종이 61%가 완료가 되었죠. 자, 정부는 국민의 70%가 접종이 완료가 되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올해 11월 일상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또한 백신 보급률도 유럽이나 미국 대비해서 아시아 백신 보급률이 10% 이상 높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보다 빨리 풀릴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특히 해외여행이 가장 많이 위드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행 관련 테마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자, 최근 동사는 야놀자라는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 패키지 상품 등 해외여행의 강점을 갖춘 동사와 국내 여행 서비스 중심의 여행 중개 플랫폼 1위 업체가 협업을 했다는 점에 관심이 쏠렸고 야놀자에서 동사의 상품이 단독 판매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공동 상품 기획 또한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 동사는 코로나 사태로 정상 근무가 되지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을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경상도 무료체제를 변경을 하였고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임상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농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농사에 부진했던 매출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국내 1위 여행 중개 플랫폼과의 협업과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을 얼마 두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동사의 매출과 이번 협업으로 동사에게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를 함께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인해 하나 투어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